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셨던 형제님들 같은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레펠 훈련을 받았었어요. 레펠 훈련이 이제 전시에, 이제 적지에 헬기를 타고 침투할 경우에 헬기에서 줄 타고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레펠 교장이 훈련을 받으면은 11m 높이 되는 이 타워가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줄 타고 뛰어내려야만 하는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줄은 주지도 않고, 뛰어내리게 해주지도 않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밑에서 계속 얼차려봤듯이 계속 지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뛰어내려라, 뭐 이렇게 뛰어내려라. 이 훈련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흙먼지 날리도록 엄청 훈련을 받고 나서 다 지쳤을 때야, 이제야 이제 위에서 뛰어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11m가 너무나 공포스러운 높이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에 그걸 숙달시키는 거죠. 충분히 교육을 받았어요. 뭔가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구호를 외치면서 이 사다리를 올라갔었어요. 근데 사다리를 원래 힘차게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좀 위에 있었으니까. 올라갔는데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고, 올라가야 될건 한참 남아있는데 밑은 까마득한 것이죠. 그때쯤에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제가 훈련받기 전에 선임들이 해줬던 말이에요. 레펠 훈련 때 조심하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겁주듯이 놀리듯이 얘기한 줄 알았는데 조심하라고,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 떨어져서 크게 다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확 나면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사다리 올라갈 때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어요. 겨우 올라갔습니다. 이 좁은 공간 가운데 저랑 조교가 있는데 제 차례에 대해서 제가 줄을 잡고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데 다리를 쭉 뻗고 손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서 쭉 멋있게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밑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지면서 두두두두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큰 사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교는 막큰 소리 치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다리 펴! 막 이러고 있고 막 정신없이 있다가 어떻게 어떻게 이상하게 내려왔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레펠 훈련이 끝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른 누군가의 그 말이 저의 마음을 확 지배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굉장히 힘이 센 감정이에요. 두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두려운 대상은 늘 기피 대상 1호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편한 감정인 이 두려움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런 나쁜 감정들은 죄로 인해서 생긴 이런 나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주신 게 맞을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주신 것인가? 이 두려움에도 선기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나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적절한 상황 안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내가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진리에 기초하여서 누군가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시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볼수 있는 표지판 가운데에서 사고 위험 지역 같은 표시, 이런 것들은 유익한 일이죠. 조심하라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고의로 자극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협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쁜 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협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협박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이런 장면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오므리 왕가의 아합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지만 능력은 출중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유한 국가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우상신도 함께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수년간 가뭄으로 이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이기게 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열왕기사 18장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숭배했었던 이 바알의 무능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대비된 쾌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났으면 이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회개와 갱신의 운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승리 뒤에 사건들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아멘. 아합은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과 제단에서도 모든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또 엘리야가 얘기한 대로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자신이 마차를 타고 자기 궁전으로 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신 초인적인 이 능력으로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것 또한 자신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자신이 숭배했었던 이 바알, 바알이 비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라고 했지만 바알 숭배하면서 가뭄이 시작됐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 바울의 무능함, 바울은 무능한 거짓 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이 증명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반복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던 아합은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목격했으면, 그분의 일을 경험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해야만 하는데 너무나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이젠 진짜를 보고도 뭐가 진짜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합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우상숭배를 전수해줬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찾아가서 막 얘기했겠죠. 자기야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이랬었어. 힘들었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당장에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24시간 내에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한 것이죠. 이 협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따르면 협박은 복합적인 행위예요. 이 협박 안에는 두 가지 행위가 섞여 있는 거죠. 먼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협박입니다. 그래서 협박은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을 조종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협박은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피조물에게 자유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이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매우 큰 감정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 두려움이 이성을 이겨버립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용한 협박의 기술은 누군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긴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박은 다양하게 우리 실생활 가운데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다른 일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연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는 마케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협박을 주고받아요. 매우 적극적인 행위로서 막 화를 내면서 하는 협박도 가능하겠지만 수동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협박이 효과가 있어요. 내 능력이 즉각적으로 내 이 말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협박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처럼 의도한 대로 효과적인 이 결과를 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아, 가끔 한 번씩 한번 해줘야 돼. 가끔 이렇게 좀 쳐줘야 돼. 그래야지 좀 돼. 저 사람들 좀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것을 그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할 만한 일일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건 너무나 필요해요. 잘못된 것에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냥 단지 지적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장 그 말을 거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고 협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이 사랑 없이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협박은 당장에는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지도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이 상대방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협박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착취하는 행위예요.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에게도 두려움이 바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오늘 말씀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엘리야는 두 가지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협박은 우리를 도피하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아멘. 이런 두려움의 반응을 통해 볼 때 엘리야는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바로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일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이제 드디어 끊어지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제로 닥친 것은 바로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도망쳐요. 바로 도망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승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협박의 위력입니다. 어떻게 도망치는가? 이 지명이 자세히 나와요. 그는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스르엘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원래 있었던 이스르엘은 이 북이스라엘의 한복판이고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 어딘가 남유다의 최남단이었어요. 두 사례의 거리는 142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제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경 넘어 남유다를 가고 남유다에서 남유다 최남단 국경지대인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닥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북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부르심과 그의 소명과 소망을 다 한 번에 앗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은 그에게 다른 영향도 미쳤죠. 두 번째 영향은 자포자기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하룻길이 그 당시 거리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약 32km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더 나아갑니다.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종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가게 됩니다. 그 사막 가운데 덤불처럼 자라있는 로뎀나무에 겨우 몸을 가누고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님,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전 더 이상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가 왜 굳이 브엘세바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미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서 굳이 하룻길을 더 광야로 갔으며 갈 때 왜 종도 대동하지 않았는가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되죠. 정말 죽고자 했었던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한계 상황 가운데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협박을 받게 되니까 바로 얼마 전에 가득했었던 그 승리의 기쁨이 푹싹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박의 진짜 열매입니다. 협박으로 쥐어짜서 당장에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의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다가도 일하다가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휘둘려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그 뒤에는 결국 소망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일인데도 하기 싫어지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말로 전달되어서 서로의 삶과 부르심의 가치를 오염시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게 하고 있었던 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졌었던 그 모든 협박의 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협박의 말로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의 말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추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아멘. 이 사막에 자라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크고 멋진 나무는 아니에요. 사막에서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관목 종류입니다. 근데 관목,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는 이런 관목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1-2m 정도까지 높이 자라는 것이죠. 그나마 그러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늘을 막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갔잖아요. 사람들 다 대동하지 않고 가서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다가 결국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고 그를 어루만져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힘이 들 때,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나의 약해진 상태를 인지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때에는 적절한 위로와 공급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와 순모임, 이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나누고 또 나눠받고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순모임들,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곳이 되기를, 그런 안전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해요. 우리가 그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공간이 나눔의 안전한 공간이 되는가? 누군가의 나눔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사랑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간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사람들이 받쳐주고 있을 때 마음 놓고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안전한 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나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교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땐 일단 먹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적절한 음식은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 기쁨을 관장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 세로토닌인데요, 아침이 세로토닌 수치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음식이 바나나, 계란, 그리고 핫초코, 귀리 이런 것들이, 오트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정서적인 모든 부분들이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일단 힘들 땐 먹어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피로도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와 그 음식을 엘리야가 잘 누립니다. 먹고 어떻게 하는가? 다시 누워요. 아직 다 회복이 되지 않은 거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기껏 위로해줬는데 그냥 다시 누워요. 그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또 천사를 보내셔서 또 얼음 안 주시고 또 음식을 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엘리야의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또 주시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나의 아픔을 아시고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 딸이 깬 거예요. 딸 방에 이제 가려고, 주아 일어났어? 가려고 하니까 아빠 오지마! 오지마!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까 상처받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애가 자다가 소변을 지린 거예요. 이 영상 언젠가 아이가 보진 않겠죠. 소변을 지렸는데,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애가 막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알겠다고 해서 엄마가 달래주고는, 예, 바지를 벗기고 이제 욕실에서 씻겨주려고 하는데, 근데 씻겨주고 있는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근데 왜 나한테 예쁜 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슨 얘기야? 왜 무슨 예쁜 말 했다는 거야? 얘기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예쁜 말 했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탁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를 알아듣고서, 아, 저 오늘 쉬했는데 엄마가 나쁜 말 안 하고 예쁜 말 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 우리 주한 예쁘니까 늘 예쁘지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으니까 하막 좋아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혼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이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가득 안고도 주님께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어떤 아픔과 내 어떤 상처와 가시돋친 나의 어떤 말과 마음도 하나님을 다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분은 그것보다 크시거든요.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을 증명해 내신 분이시거든요. 아픔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반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위로해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먹고 이제 이 생 좋았다, 좋게 생각하고 끝내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더 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한계와 마지막이 종착지가 어딘지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두렵게 만드는 말이 나의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될 분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단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먹고 힘을 내어서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게 되기까지 시간이 40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그 호렙산까지는 대략 35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하룻길의 개념이 32에서 4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하루를 35km 정도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쭉 걸어서 1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10일길 되는 거리를 40일이나 걸려서 가야만 했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는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고 갔다고 하죠.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이에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음식이에요. 그거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 말인즉슨 그가 이동할 때 의지했던 음식은 그 음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0일간 금식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가 그 여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는 금식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고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식은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한 영향을 나에게서 비워내고 끊어내므로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거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후에 위로로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엔 악한 것의 영향을 끊어내야만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셋째, 성찰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다 죽고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솔직하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이슈에 대해서 그분께 계속 고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건강하게 자신의 상황과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실은 엘리야가 했던 말은 틀렸어요. 우린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죠. 이미 이스라엘에는요, 이 시기에 오바디아가 숨겨둔 이 100명의 선지학도가 있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엘리야에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엘리야가 기름 부을 엘리야의 이 후계자가 될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절대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다 죽어버린 것 같고 이제 나조차도 살 수가 없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면 내가 너 앞에 지나갈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서 있었겠죠. 그러자 큰 바람이 붑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게 됐어요.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 무언가 말씀하실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거기 없었다. 지진이 있었지만 거기 하나님 없었다. 불이 있었지만 거기 하나님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현상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간 다음에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이제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아합왕 보란 듯이 아합왕 앞에서 엄청나게 무슨 축지 뽑듯이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다 이긴 기분이 들었겠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외적인 경험들, 그의 경력, 그의 소유가 이 두려움 가운데 그를 건져주지 못한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강하게 해줄 것만 같아요. 그것이 두려움으로도 우리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진짜 능력은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큰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죠? 회사들 막 인수합병 때문에 너무나 크게 지출을 하게 됐을 때 승자의 저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겼는데 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거기에 힘을 쏟느라고. 그죠? 옛날 슬램덩크에서 보면은 북산이 전국대회에서 산왕과 열심히 싸운 다음에 힘을 다 빼가지고 다음 경기를 져버린 것과 같이. 이겼는데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 내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되었어.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도취된 사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길 때 확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멈추고 모든 걸 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말합니다.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화 라라랜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시면 대부분 보셨죠? 자유롭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영화 가운데 세바스찬과 미아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재즈 재즈 음악가고 한 명은 이제 배우 지망생이었죠. 두 사람이 열심히 꿈을 쫓다가 만나게 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헤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미아는 배우를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결국 이 꿈을 포기하고 그리고 관계가 서운해진 이 남자친구를 떠나서 그냥 모든 걸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세바스찬이 뒤늦게 이 미아의 이 오디션 연락을 받게 되어서 이 전 여자친구 오디션 받게 하려고 막 부랴부랴 막 저 서울에서 김서방 찾듯이 가가지고 찾아가지고는 데리고 와서 오디션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오디션을 보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모이게 돼요. 그리피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색한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 중에 그 미아가 이 세바스찬에게 질문하죠. Where are we?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 영화 전체의 맥락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꿈 가운데서 그들의 연인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린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기점으로 하여 두 사람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죠. 에덴 동산 가운데 죄를 짓고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쫓아왔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에 쫓기면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럼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는지 알지 못하는, 내가 비전으로 했는지 꿈으로 했는지 기쁨으로 했는지 소망으로 했는지 두려움으로 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뭐하고 있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의 거짓된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협박의 말이 아닌, 당장의 나의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인간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콜링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레우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여기 머물지 말고 이제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의 있었던 사건들을 성찰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는 이 두려움을 완전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 두려움을 딛고 다시 나아가야 할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은 간단하게 세 명의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메섹의 장군인 하사엘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시점만 하더라도. 훗날 그는 아람왕 베나닷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한 명은 님시의 아들 예후입니다. 예후는 아합왕의 아들 요람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훗날 그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조, 다섯 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한 명은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훗날 이 아합왕의 말기로부터 아시아 왕까지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을 그냥 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죠. 한 명은 아람의 군대 장군이고, 한 명은 아합왕, 이 오므리 가문의 장군이고, 한 명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이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오므리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그것을 떠나왔지만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딛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에게 죽임받을까 무서워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두려워서 너무나 싫어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갔었던 모세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자신이 떠나왔던 그 이집트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두려워서 피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기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이 소망이 무너진 모든 자리 위에 새로운 꿈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무엇인가? 다섯째로 소망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걱정을 떨쳐내지 못한 엘리야를 위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너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겨뒀어. 지금 너 눈앞에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지금 너 혼자밖에 없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지만 네가 도울 수 없는 곳 가운데에서 네가 생각지 못한 곳 가운데에서 나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계속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두려움의 필터와 노이즈를 제거하시고 이 두려움의 허상을 거두시고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당장에 나도 뭐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고 나도 저기 있어야만 할 것 같고 나도 저걸 해야만 할 것 같고 두려움으로 인한 조급함이 이 세대에 가득한 것만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트는 데마다 가상화폐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도 자산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빗대어서 난 그러지 못했다고 벼락거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벼락거지 됐다고 갑자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다. 중학생도 한다. 젊은 사람들 다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대 한 청년분의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이랬었어요. 왜 이것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계층 이동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계층 이동이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된 거지? 그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거지?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지금의 내 상황을 완전히 점프해서 뛰어넘듯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이 가능한 거야? 그거 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가득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우리가 현실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으로 무엇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정당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협박이 주는 두려움은 결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취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말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극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두려움의 말을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애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두려움이 뿜어낸 거짓의 안개 속에서 헤매지 않고 이 진리의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진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모든 거짓된 말들이 나에게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짓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 거짓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에 조종당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따라 나의 삶을 내가 운영하고 경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이 주님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사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랑을 경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나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니 어쩌든 점이 싸우니 아버지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나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나간 내가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영원한 모든 사망에게 이것을 끊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내가 협박이 말들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미한 음성이 귀기를 나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쫓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의 삶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소서. 더 이상 두려움의 공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헛된 두려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협박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순종함에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약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입술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의 말이 아닌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들이 아닌 소망의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을 던진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말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이 협박의 말을 내가 일삼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충분히 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도심과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시작과 나중 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질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성취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벗어나 아버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스스로 무언가를 취하고 얻는 이기 위하여 내가 말로 조종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록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재단 스푼을 내어주시옵소서. 그리스의 말로 우리의 모든 것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악한 말들을 끊고 우리가 모든 두렵게 하는 말들을 끊고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말들을 끊고 아버지 우리가 소망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기쁨의 말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소망의 말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나 시험하며 사랑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 입술로 주님께 허락한 입술로 이 말과 사랑을 영향하고 하늘 뜻이 있는 것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내 계신 소망도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시끄러운 모든 소리들 가운데에서, 소음이 가득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시도 놓치지 않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의 거짓을 벗어내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에 굴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일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박의 말로 나의 삶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